서해 소현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형 이 씨가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내고 해경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씨는 해경이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마치 소설을 쓰듯이 상황을 추정해 단정 짓고 있다며 검찰에 넘겨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해경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망한 공무원이 591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도박에 몰입된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.